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닛. 미국에서 6월은 무슨 달일까요? 한국은 6월이 호국의 달. 6.25 한국전쟁의 6.25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은 성소수자 인권의 달입니다. 그래서 네. 6월에 다양한 행사들이 있고 특히나 오늘 우리가 지금 6월 26일 이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이고 내일, 일요일에 그러니까 보통 6월 거의 마지막 일요일에 항상 뉴욕이 가장 유명한 예전에는 게이 퍼레이드라고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뉴욕시 프라이드 마추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아마 2019년도부터 이렇게 용어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는 다 게이 퍼레이드라고 했는데 맞아요. 정말 세계적인 퍼레이드가 일어나는 네. 그 2019년도가 5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바로 그 전해죠. 네. 그래서 그때 정말 행사 어마어마했고 1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많이 왔고 네. 그래서 여기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프라이드, 그걸 프라이드 행진? 프라이드 행진이 있었죠. 근데 작년에는 팬데믹 때문에 조금 소규모로, 그리고 이제 버추얼리 그냥 있었고, 올해도 이제 열리긴 했는데, 작년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화려하게 열리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대면으로 열리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제 몇몇 행사들은 온라인이나 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 행사에 대해서 뉴욕시티에서 열리는 이 프라이드 행진 관련한 소식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소수자를 표현하는 말이 뭐예요? LGBTQ. 큐까지. 네. LGBTQ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늘었어요. 이제는 LGBTQ라고 안 해요. 그럼요. LGBTQIA+. 그 플러스까지 붙여야 돼요. 예. 그 L이 레즈비언, G가 게이, B가 바이섹슈얼, T가 트랜스젠더. 맞아요. Q가 큐어. 그다음에 이제 I는 뭐예요? I가 뭐냐면 인터섹스. 약간 이렇게 중성? 중성. 네. 그 다음에 A가 뭐냐면 asexual이라고 해서 이제 아예 무성? 그러니까 성이 없다. 성이 없다. 난 남성도 여성도 아니다. 이게 asexual 해가지고. 플러스는? 플러스는 그래서 그 이외에. 그 이외에 다. 그쵸. 모든.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LGBTQIA+. 커뮤니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올해 뉴욕시 프라이드 행사의 이제 공식 주제가 뭐냐면 The Fight Continues예요. Continues 그러니까 싸움은 계속된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성소수자들이 직면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제 그런 역경들을 이제 계속해서 싸워 나가겠다 이런 의미겠죠. 주제가 그렇고 먼저 이게 6월 20 오늘이 6일이 토요일이고 네. 25일, 26일, 27일 네. 그래서 금, 토, 일 3일에 걸쳐서 행사가 있어요. 네. 어제 있었던 행사가 금요일 25일 금요일에 있었던 행사가 뭐였냐면 뭐 커뮤니티 활동가라든가 단체장 예술가들이 참여했는데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6시에 페이스북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개최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예전에 그 플로리다에서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이 아마 모여 있는 어디 클럽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거기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플로리다 펄스에서 있었는데 그 이제 그 사건 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였고 어저께는 이때 49명이나 사실 사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이나 이런 행사들이 우선 온라인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토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행사가 있는데 그 LGBT 프라이드 달리기 행사가 있어요. LGBT 프라이드 런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벌써 40주년 올해. 오래됐네요. 아마 작년에는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그래서 이게 센트럴 파크에서 오늘 아침에 7시부터 네, 열렸습니다.
한 6천 명 정도가 참여했고 이번 달리기는 이렇게 대면으로 됐고 온라인으로도 했어요. 온라인은 한 5천 명 정도를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온라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게. 왜 온라인으로 달리기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트레드밀에서 달렸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어쨌든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토요일 오후 3시에 또 온라인 행사긴 한데 이거는 이제 LGBT 성소수자들 중에서 청소년들 뉴스를 위한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청소년 행사이다 보니까 이제 뭐 각종 음악 공연, 밴드들 뭐 이런 공연들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고 전 세계에서 아마 이런 참여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청소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퍼레이드죠. 그게 이제 일요일 오전 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13가에서 9가 그 구간을 그 구간 중에서 이제 브로드웨이 4 에비뉴 거기에서만 내일 행진이 있을 거래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짧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일 ABC 7 뉴욕 방송을 통해서 생방송이 돼요. 이 퍼레이드가. 그러니까 생방송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메이시스 작년이었나? 그 메이시스 그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같은 경우도 그날 네. 녹화를 해가지고 그 저희가 방송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행사 열리지는 않았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녹화는 아니고 생방송으로 내일 아마 12시 일요일 12시부터 이게 생방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생방송을 통해서 각종 공연도 그 자리에서 보여주고 여기 짧은 거리지만 아마 그 거리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행진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날은 그 지정된 곳들이 있는데 그걸 NYC 프라이드 페스트라고 하는 거 그래요. 이렇게 팝업 스토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도 팔고 축제를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해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축소하고 소규모로 그래도 대면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내일은 합니다. 이게 그 왜 2019년도에 50주년이었고 최대 규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행진을 어떻게 하냐면 2019년도에 보면 U자 모양으로 이렇게 행진을 했어요. 어디서부터 했냐면 그 5 에비뉴를 따라서 내려오는 건데 26가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26가부터 워싱턴 스퀘어 파크까지. 그래서 워싱턴 스퀘어 파크에서 서쪽으로 좀 가. 그런 다음에 거기 가면 스토너 내셔널 기념비가 있거든요. 스토너 그 인이 있거든요. 거기를 지나쳐서 7 에비뉴를 따라서 다시 23가까지 올라오는 이렇게 U자 모형으로 행진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원래는 그렇게 길게 해요. 그 행진도 하고 되게 이제 그날은 진짜 뭐 축제 맨하탄 엄청 시끌시끌한 날인데 올해는 그래도 조금 소규모지만 이렇게 해서 퍼레이드도 좀 하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주로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걱정되는 게 또 이 댓글에다가 뭐 그 성소수자를 뭐 두둔한다든지 이런 댓글 예상되는데요. 지금 그런 얘기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의 문화를 알려드린다는 그런 그렇죠. 뉴스라는 거 못 받고 가겠습니다.